먼저 런닝을 하기 전에 고관절을 충분히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몇 가지 동작을 취해서 골반 주변 근육과 하체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 무릎 가슴으로 들어올리기입니다.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넓혀서고 상체를 곧게 펴 허리에 손을 짚습니다. 다음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 올리며 힙을 이완시켜줍니다. 두 번째 동작은 무릎 펴서 앞으로 킥차기입니다.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넓혀 상체를 세우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앞으로 킥을 차 햄스트링을 이완시켜줍니다. 세 번째 동작은 뒤꿈치 엉덩이치기입니다. 복부에 힘을 줘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해주며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 대퇴사두근을 이완시켜줍니다. 네 번째 동작은 다리 앞뒤로 넓혀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합니다. 상체를 세워 다리를 앞뒤로 넓히고 수직 방향으로 서서히 눌러주며 힙과 햄스트링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. 그 상태에서 서서히 뒤꿈치를 바닥으로 눌러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근육도 풀어줍니다. 다섯 번째 동작은 앞에 보여드린 런지 자세에서 상체를 숙여 발끝을 당기며 종아리와 햄스트링을 이완시켜줍니다. 여섯 번째 동작은 대퇴사두 및 힙 스트레칭입니다. 허리를 펴서 발등을 잡고 엉덩이 뒤쪽으로 당겨줍니다. 8초 이상 이완시킨 후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 힙을 이완시켜줍니다.